귀한 동물. 오늘은 관상어를 관리하는 모든 방법을 총정리해봅니다. 먼저 관상어를 기르고자 할 때 어떤 관상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선택 요령을 살펴보고 수족관 등 관상어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알아봅니다. 수조 설치와 수초 등 관상어 입었이 필요한 부분과 함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도 이 시간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.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상어에 대한 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관상어 사육의 역사, 그리고 이들의 생리, 생태,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몇 가지 품종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. 물론 보통은 이제 그 전문점에서 가서 기사가 그 설치를 해주고 또 이들이 관리해주고 하는 이런 그 조치를 취합니다만은 우리가 취미로서 기를 때는 어떤 부속품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관상을 사육할 때는 어떤 것을 그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오랫동안 그 관상어를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그 길러지고 있는 몇 가지 그 어종에 대한 설명과 그 수조의 설치 그리고 이러한 관상어의 관리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많이 기르고 있는 어종 중에 스워드 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고기가 있습니다. 이 스워드 테일은 영어가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뭐 칼자루 같은 이런 고기라고 할까요? 그 모습을 그 나타내는 것인데 멕시코가 원산이고 암컷이 12cm, 수컷이 10cm로서 암컷이 더 큰 이런 그 어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암컷의 50%가 성장 중에 수컷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이상한 성질을 가진 어종이기도 합니다. 수온은 20에서 26도씨 그리고 산도는 7에서 8에서 잘 자라고 그 유영하는 그 충은 중충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수조의 중간 높이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식성은 잡식성으로서 우리가 전 시간에서 설명한 바대로 여러 가지 사료들 그리고 그 각종 물속에 있는 것들도 잘 먹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은 엔젤피시입니다. 엔젤피시인데 이것은 시트리코아에 속하는데 상당히 그 어종이 다양하고 색깔이 다양하고 또 가장 인기 있는 그 어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것이 번식이 잘 되다 보니까 근친 번식을 하게 되고 이 근친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게 돼서 기형의 그 어종 혹은 그 병에 잘 거지는 어종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남미가 원산이고 보통 15cm 정도이지만은 이보다 작은 것들이 많이 그 육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잡식성이기 때문에 생사료라든가 각종 사료, 냉동사료, 그리고 시판하는 사료, 뭐 양배추잎 이런 것도 잘 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수온은 대략 그 24에서 28도씨고요. 산도는 약산성인 6.5에서 7.5 정도에서 잘 자라는 그런 어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중충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난생어입니다. 알을 낳고 여기서 알에서 다시 새끼가 깨는 이런 그 어종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그 번식기에 쌍을 이루어 가지고 다른 개체를 그 공격하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네온 테트라입니다. 그 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무지개 색깔로서 아름다운데 그런 색깔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그 카라신과에 속하는 것으로서 남미 아마존이 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. 길이가 3 내지 4cm이고
수명이 약 그 10년으로서 여러 가지 관상어 중에서 가장 수명이 그 긴 이런 그 어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잡식성입니다. 그래서 각종 수생 생물뿐만 아니라 냉동 사료라든가 그 플레이크 사료 그리고 사료회사에서 제조된 관상어류용 사료 이런 것들을 다 잘 먹는 그런 어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역시 그 난생이고 중충해서 생활하는데 한 가지 그 주의해야 될 점은 어미가 알을 잘 먹습니다. 자기가 난 그 알을 잘 먹기 때문에 산란용 수조에는 그 수초를 많이 심어가지고 알을 잘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 조치가 필요하고 또 산란 후에는 어미를 그 분리시켜야 그 산란된 그 알이 잘 그 치어로서 새끼를 잘 깔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 가지 그 품종이 있는데 카디날이라든가 블랙이라든가 페레젯 그 테트라 이런 것들이 유명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다른 그 어종과도 잘 어울리고 또 그 움직일 때 개체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군무를 져가지고 떼를 지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아름답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어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그 슈마트라입니다. 이것은 타이거 바브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브로네오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러한 그 지역에서 원래 그 자생하고 있던 것을 이제 그 관상어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cm 정도가 되는데 식성은 뭐 금붕어와 같이 잡식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인기 어종이고 다른 어종과 잘 그 어울리긴 한데 한 가지 그 악습은 다른 어종의 그 지느러미를 그 갉아먹는 그런 그 악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종을 기를 때는 그런 점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수질은 대략 그 20에서 26도씨 정도 그리고 산도는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. 또 중충에서 이것도 역시 그 살면서 난생으로서 알을 그 낳고 알에서 다시 그 새끼를 까게 되는데 그 알을 그 낳을 때 그 산포성이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 낳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을 낳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번식하기 위해서는 이 품종 하나만을 그 길러가지고 번식하는 뭐 그러한 그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금붕어입니다. 이 금붕어는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. 원산지는 중국이지만은 이것이 960년부터 그 사육이 되고 우리나라는 1502년에 그 도입됐다고 하니까 그 역사가 가장 오랜 그 관상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. 보통 그 25cm지만은 이보다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잡식성입니다. 이것은 각종 사료뿐만 아니라 그 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 생물들 그리고 펠릿 냉동 사료 이런 것도 잘 먹고 또 이제 그 먹이가 부족하게 되면 수초까지 먹는 이런 아주 잡식성이고 식성이 왕성한 그런 그 어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수온은 10에서 20도씨에서 자라고 그 산도는 대략 6.5에서 7.5 정도의 그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금붕어가 그 수조 속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전 구역을 그 돌아다니면서 놉니다. 그래서 중충이나 이런 데 노는 것과는 달리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들과 하여금 어떤 활기 같은 거 시원시원하다는 느낌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이 금붕어를 사육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 많이 그 사육되는 것들은 그 표 11-3에 나와 있는데 난주라든가 통눈 금붕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사자 금붕어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는 이런 그 금붕어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이제 서울에서 이러한 그 금붕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된 것이 대개 서울 그 종로 6가라든가 종로 그 5가 이 사이에 전문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이런 전문점에 가서는 금붕어를 고를 때 뭐 교재에 그 그림으로 제시된 내용의 금붕어를 보시고 그런 금붕어를 그 주문해서 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관상어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관상을 선택하느냐 하는 건데요. 그것은 그 관상어를 기르는 사람의 그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
그 각각 다른 종류의 관상어를 기를 수 있다고 봅니다. 먼저 그 수족관을 돌볼 시간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암모니아라든가 그리고 그 아질산이라든가 질산 그리고 탁한 이러한 그 수질하에서도 잘 견디는 품종을 그 길러야 되겠죠. 그래서 실버 바브라든가 그다음에 메티니스라든가 니그로라든가 백설공주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이 없고 그 수조의 물을 갈아줄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 어종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수조가 작은 경우죠. 조그만 그 항아리 같은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는 수마트라든가 브락테트라든가 테트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한 쌍 두 쌍 이렇게 기를 수가 있겠고 또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려한 어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네온 테트라든가 카디날 테트라든가 그 블랙 테트라 이런 것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부분 물갈이가 가능하고 또 아기자기한 어종을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난태성 송사립과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번식하기 때문에 번식하는 그런 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그 어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구피라든가 스티워드라든가 왁플레티라든가 브랙몰리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초보자가 이제 관상어를 그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값이 싸고 그리고 건강한 개체를 고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그 성질이나 습성을 고려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크기가 비슷한 것이 있어야 힘이 균형이 있어서 서로 그 잘 그 어울리면서 합니다. 너무 그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작은 것을 사료로서 먹이로서 먹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기를 생각해서 같은 크기를 구입해서 길러라 하고 하는 것이고요.